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들은 배제된 채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들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 시위를 열고 잘못된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입니다. 2017년에 마지막 수요 시위가 열린 일본 대사관 앞. 집회 현장 앞자리에는 올해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의 영정이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매년 피해자들이 노안으로 숨지면서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한 239명 가운데 생존자는 단 22명에 불과합니다. 영하 6도의 강추위 속에서도 수요 시위에는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아무것도 해결된 것 없이 세상을 떠난 할머니들을 추모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삶 속에서도 이렇게 저희 곁에 계셔주셨던 것, 또 용기 내어 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밝혀주셨던 할머님이 저희는 자랑스럽습니다. 1228 굴욕적 한일합의 2주년을 하루 앞둔 채 열린 시위에서는 합의의 부당성이 언급되면서 반드시 무효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민의 70% 이상이 한일합의에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똑똑히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2020-2015 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반환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한편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 한일 합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입장은 배제된 채 양국 사이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됐던 불가역적 합의라는 용어도 우리 측이 먼저 사용했고 소녀상 이전 등을 놓고 비공개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는 정부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1228 한일 합의는 명백히 잘못된 것인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 무효화를 미뤄선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